네, 오랜만에 좀 건설주 이야기를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장에는 건설 섹터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대됐던 정책 테마주로 건설 그리고 원전이 있었거든요. 원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건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왜 밀렸는지 오늘장의 하락에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찾아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영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가지 정책주가 이제 당선 정책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설하고 원전의 성적표는 정반대였거든요. 네. 왜 그동안 건설은 어느 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했던 걸까요? 아, 글쎄요. 이게 지금 시장 환경 자체가 네. 조금은 힘든 상황인 게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또 건설 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주택 쪽에서 민간 중심으로 해서 250만 호 공급을 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 외에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너무 높은 금리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쪽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을 상쇄해버리는 효과들도 같이 리스크로 많이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건설주의 상승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공공주도의 공급이 아닌 민간주도의 공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가 올랐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멘트, 철근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건설주들에 대해서는 이게 비용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네. 이거를 판매, 그러니까 분양가라든가 네. 아니면 집값으로 전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됐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절벽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가격은 강남 같은 쪽들에서 이제 정말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단지 이런 쪽들에서는 뜨문뜨문 거래되는데 신고가 한 번에 막 몇 억씩 뛰어서 거래되고 이런 현상들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곳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해서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건설사 쪽에서 일단은 많은 물량들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근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팔고 싶다라는 거죠. 건설 대형주 이런 쪽들의 수급이 들어올 여지들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가장 못 올리는 요인들이 될 거고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그놈의 인플레이션인데 정말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받는 용돈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안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런 지금 수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하향 추세가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곧 발표될 어떤 PCE라던가 CPI 이런 쪽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이게 인플레이션 이제 피크아웃 했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떨어지려면 정말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0.5% 이상씩 빠지는 모습들 7%까지 빠지면 정말로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상으로 정말 빠지는 모습들이 나와야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어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소비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쪽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님이요. 지금 위치가 안 좋은 곳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은 건설사가 입찰도 참여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만들어낼수록 무언가를 할수록 이게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은데 이런 건설사 측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서 분양가를 상한하는 그 상한제를 해제하고 네. 4%인가요? 네. 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시세를 좀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오늘 시장의 상승은 이것 때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사용원 사장님은 그 개편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했는데 네. 단기적인 영향만 미칠 것인지 저는 좀 집에 사고 싶은 소비자 입장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설사 입장은 아닌가 봐요. 네, 건설사는 뭐 항상 고분양 많이 돈을 좀 벌어올수록 당연히 좋겠죠. 기업의 네. 입장이다 보니까 이익을 내는 게 최우선이죠. 일단 그것 하기 전에 일단 시총 탑2 건설사들이 있어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들인데 이쪽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효과는 당연히 없었던 부분들이 맞아요.
현대건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넘게 일단 실적이 감소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수준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급감한 이런 형태였죠. 그리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자사주 매입 공시들도 있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굉장히 큰 사고 친 건설사죠. 그리고 DLENC 쪽에서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내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에는 굉장히 지금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런 쪽들이 보통 증시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할 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시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적 부분이겠죠. 당연히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2분기 이후에도 1분기 안 나온 거 맞는데 2분기 이후에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 이런 건설사들이 있고요. 오히려 주택사업 부문과 도시 정비사업 이런 쪽으로 하는 곳들은 실적이 호전이 될 거다라고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현대건설, GS건설 아까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 이후에는 정책적인 효과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주택사업에 특화가 되어 있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엇갈림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과 DLENC 쪽은 이런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2분기의 경우에는 약간의 회사별로 종목별로 희비가 좀 나뉘어질 것 같은데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이 상반기에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실적에서의 받쳐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네. 건설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첫 번째, 요즘은 좀 테마성 이슈도 주가에 맞아요. 반영이 되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런 건설사들은 영향이 있을까요?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좀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사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국가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협력 요청을 한 것 자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여러 곳에다가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규모 자체가 일단은 8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전쟁으로 피해받은 게.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 쪼개서 각 나라에서 가져가면은 그래도 수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형 건설사 쪽보다는 사실상 조금 건설 장비 이런 쪽들에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현대건설기계라던가 현대에버다임, 진성TC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이제 테마성으로 해서 살짝 꺾였다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과연 그런 주가가 오른 만큼 합당한 수주를 나중에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이런 업체까지도 수혜가 돌아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퀘스천마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테마성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시총 낮은데 막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는 할 수 있는 테마긴 하겠으나 이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정말로 이 기업의 실적이 그런 주가가 올라간 만큼을 반영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성 말고 또 우리가 건설사를 봤을 네. 때 수주를 체크하잖아요. 네. 이게 국내에서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맞아요. 해외에서는 주로 플랜트 수주를 저희가 좀 보는데 네. 이 부분에서의 성과는 지금 어떤가요? 네, 플랜트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플랜트 쪽은 아직까지는 크진 않아요. 근데 일부 업체들은 지금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쪽들은 아무래도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석유하고 LNG 쪽의 플랜트 수주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선반영이 약간씩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수급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겠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일단 어떤 현대건설 쪽에 이제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쪽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대만 중심으로 또 동아시아의 해상풍력, 요즘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이런 쪽들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 관련된 플랜트들, 공장들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건 전통적으로 해오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주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건설 같은 쪽들은 그동안에 정말로 한 10년 전이었나요?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인데 해외 쪽의 플랜트 수주들을 중심으로 해오던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수주들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다행히도 국내에서 어떤 주택사업 쪽으로 이런 변화를 잘 해오면서 적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다시 해외 쪽의 플랜트 수주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중 효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업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뭐 건설사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표현 아니지만 지금 건설사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건설주들의 부진보다도 시장의 부진 때문에 건설사의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 지금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장의 상승에 대해서 사용관 차장님은 뭐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좀 시장이 좋아진다면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갖고 네.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전해드리죠. 글쎄요. 일단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외국인의 좀 순환매,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게 보이고요. 네. 어떤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운송 장비 굉장히 연속적으로 사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독일 쪽에서 이제 배기가스 관련된 뭐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외국인들은 그런 이슈를 이용해서 바로 쳐버렸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좀 연속성 면에서 외국인들의 구미를 끌어당길 만한 이슈들이 나와도 일단은 지금 처해진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자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각각의 업종이라든가 섹터에 대해서 연속성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건설주 쪽에서 대형하고 중소형주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승률 자체만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중소형 쪽이 좀 더 셀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국인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끌어올리는 매수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우상향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수가 부재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형주는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소형 주단에서는 약간은 테마성을 띠고 종목들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승 자체가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만약에 건설주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의 상승 탄력 자체는 대형 쪽보다는 중소형 주단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건설주들이 많이 밀린 상황이어서 좀 안 보고 있다가 분양가 상한제도 어느 정도 좀 개편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세금 개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 다시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의 상승에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 싶었는데 네. 지금까지 차사님의 이야기 들어봤을 때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내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라는 생각이 살짝 네. 들었거든요. 네. 사용과 사장님의 의견이 전 더 중요합니다. 네. 건설수, 건설자, 기자재 뭐 이런 원자재주들 관련해서 네. 최선호주를 꼽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쪽 섹터는 추후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준비했으니까 할게요. GS건설 쪽을 네. 저는 꼽고 싶어요. 일단은 주택 쪽에서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일단 저의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결국 집권 1년 차입니다. 이럴 때 강하게 푸시를 해서 지지율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 호 민간 공급을 지키려고 정말로 아등바등 길을 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GS 쪽, 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워낙에 주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자이. 그렇다 보니까 선택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수주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쪽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 12%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국내 1위 주택 쪽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택 쪽이 중요한 이유가 수익성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성을 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일단 수도권 정비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는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거래 절벽이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들 지키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 또 나왔잖아요. 지금 은행들 너네 대출금리 너무 높아라고 하니까 바로 은행이 깨갱하고 상단에 적용이 받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내로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항변을 했죠. 최고 등급이 이만큼이지만 이렇게 받는 분들 없어요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정부의 눈치보기 하면서 상단을 2%가량 내리는 이런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부양을 하려고 할 거예요. 250만 호 공급 늘리는 동시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집을 좀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 중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GS건설을 탑픽으로 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나뉘어질 것 같네요. 특히나 2분기 실적도 강점이 있는 회사에 조금 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여러분 건설주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영광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